생각보다 적어도 좋다. 많으면 불편한데. 예. 오늘부터 이제 우리 그 책임근제 이제 모의고사 좀 진행할 거고요. 똑같이 할 거예요. 그 시험하고 똑같이 90분간 여러분들 푸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거해서 첨삭해서 그 다음 주에 배포를 할 거고요. 학원에서 이제 뭐 상위 좀 점수가 괜찮으신 분들은 게시를 한대요. 예, 실명 다 거론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할 거고. 원래 셀프 첨삭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요거도 먹을 것 같아갖고. 예, 자, 다 해드릴게요. 예, 다 해드릴 거고. 아무리 바빠도 이제 첨삭은 다 하는데, 최대한 꼼꼼하게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계산 문제 위주로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계산 문제 위주로. 예,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이나 또는 그 해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가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꼭 고치셔야 돼요. 꼭 고치셔야 돼요. 1주차에 틀리고, 2주차에 틀리고. 예,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요. 예. 잡아다가 주지를 틀까요? 예. 할 수 없잖아요. 좀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해드리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들을 물가에 모셔다 드려요. 근데 물 마시는 거 여러분이 마시는 거예요. 제가 마시는 게 아닙니다. 시험장 제가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속편하게 제가 가서 시험 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내가 틀리는 부분을 최소화 시켜야 돼요. 최소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저는 항상 모의고사는 매주 전범입니다. 예, 뭐 범위를 쪼개주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첫 주차에는 조금 여러분들의 그 사기를 예, 올리기 위해서 문제 난이도를 좀 쉽게 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한 문제만 조금 까탈스럽고 나머지는 좀 난이도 좀 평이하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강사가 막 함정을 팔았겠지 막 그런데 혼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그냥 배운 데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악필이신 분들 좀 있거든요. 악필. 예. 저는 괜찮아요. 예. 출제원들은 악필 인정 안 할 겁니다. 좀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게끔 쓰셔야 돼요. 최소한. 예. 뭐 암호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암호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저야 최대한 어떤 내용인지 읽어가지고 채점을 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 글씨에 신경을 써주시고 많은 걸 쓰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실제 시험장 가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단 1분이 남아도 한 글자라도 더 써야 돼요. 시험장 가면은 예, 뭐 미리 덮어놓을 필요 없이 정말 90번 풀로 다 쓴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되겠지만 예, 연습할 때는 핵심적인 단어 위주로 해서 내가 공부했던 부분이 얼만큼 기억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이걸 찾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앞으로 제가 모의고사는 배상책임 문제 한 문제, 사용자 배상책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선언근제 관련된 문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매번 비슷한 유형으로 낼 겁니다. 형태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특정하게 어느 곳만 찍어서 공부했다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약한 부분을 찾거든요. 내가 선언근제가 약하다. 또는 내가 사용자 배상책임 구하는 게 약하다. 아니 내가 일반 배상책임도 쪽 구하는 게 약하다. 또 배상책임에서도 어느 파트가 약하다. 이걸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예. 여유가 많고 시간이 많으면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예. 여러분도 시간이 많고 저도 시간이 많으면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해서 답안지를 봐서 피드백을 하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모의고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오후에도 여러분들 강의는 진행이 되고 저는 오후에 괜찮아요. 예. 옆에 강의실 시험지 나눠주고 쉬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보실 거 아니에요, 또. 오후에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고. 점심 굶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있으시면은 자기 답안지 갖고 와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를 다 피드백을 못 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들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냈잖아요. 예. 강사를 최대한 이용하세요. 예. 정당하게 돈 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 맞잖아요. 너무 그렇게 저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낸 것만큼은 얻어 가셔야죠. 예. 특히 내가 뭐 항상 안 그래요. 뭔가 했으면은 받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얻어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험 시간은 똑같이 할 거니까 해주시고 책들은 다 이제 집어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로 좀 놀려주시고요.
뒤에서 앞으로 돌리세요. 뒤에서 앞으로 돌려주세요.